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번에 지금 여기가 와인바라는 룸이거든요. 와인바. 쉽게 그냥 와인도 넣어놓고 뭐술 한잔씩 먹는 공간이라기보다 뭐 저장창고 있고 하여튼 술하고 관련된 거죠, 룸이. 여기를 저번에 일을 하다가 타일이 두 피스가 쇼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 이두 피스 마무리하고, 그라우 치고, 지금 여기 그라우도 지금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그라우시 없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페에서 나오는 플렉스 칼라의 CQ라는 그라우드. 이게 보기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걸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물로 닦으면은, 이 일반 그라우드도 그러고, 물로 닦으면은 그 헤이즈가 이렇게 자국이 살짝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마른 다음에 마른 걸레로 이렇게 닦으면은 그게 싹 없어지는데, 이 그라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표면에 얇게 코팅이 돼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햇빛이 잘 드는 부위에 이 그라웃을 치고 난 다음에 햇빛 쪽을 이렇게 보면은 헤이즈 자국이 촥 있어요. 그 까다로운 호모너들은 그걸 컴플레인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막 그걸 지우려고 별 쇼를 다 해봐도 그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라웃이 치기가 힘들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그냥 그라운 라인만 이것을 먹여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짝. 특히나 타일이 컸을 때는 그라운 라인만 이렇게 먹여놓고 또그 부위만 닦고 그러면은 이 자체가 코팅이 살짝 되기 때문에 이 물로 닦으면은 이 정도의 뭐 젖을 거 아닙니까? 젖은 부위가 안 젖은 부위하고 이 팔리시가 틀려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웃으로 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발라야 돼요. 얇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V만 치고 닦게 되면은 안 묻은 자리하고 묻은 자리하고 표시가 확 납니다. 특히나 햇빛이 많이 드는 부분은 멀리서 보면은 그 광택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 코너나 이런 데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코킹을 안 싸도 돼요. 자, 여기 그라웃을 치고 치겠습니다. 네, 이 그라우스는 치기가 되게 나빠요. 이 수분이 많으면 쭉 흘러내리는 그 현상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와인바입니다. 여기도 지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와인 냉장고. 와인 냉장고입니다. 캐비넷도 아주 어두우면서 딱 타일하고 어울리네요. 타일은 6x24인치 아주 돌을 갖다 이렇게 싸놓는 그런 패턴이죠. 그라운 라인은 8분의 1을 줬습니다. 8분의 1. 지금 이거 홈오너가 보시고서 아주 너무 만족해요. 아주 좋다고. 와인바를 한번 멀리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오면 바깥쪽으로 아치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했습니다. 멋있어요, 그렇죠? 일단 나가면 또 바깥쪽에 파이어플레이스가 멋지게 있죠? 이 집은 생각보다 돈을 조금 많이 들였습니다. 실내 장식을 하는데. 그리고 타일이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아주 그라우치는데 애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 K1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타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엄청 심해요. 측면에서 봐도 표시가 어떻게 잘 날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합니다, 굴곡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